거듭 강조하는 내용이네요. 자, 규구는 이를테면 저 규구라고 하는 저 그죠? 곱자와 그다음에 그림새. 얘는 그림새와 곱자는 네모난 것과 동그라미를 만드는 지극함이고 성인은 인륜의 지극함이니라. 그죠? 사람들이 본받을 것은 바로 성인의 법도가 되기 때문에 성인은 인륜의 지극함이니라. 욕이 군인된, 그다음에 임금이 되고자 할진된, 자, 임금, 여기서 임금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은 임금다운 임금이 되고자 할진된 진군도요. 그죠? 임금의 도를 다하고, 그 다음에 신하가 되고자 할진된 진신도니, 신도를 다해야 하니, 이두 가지를 법요순이인이라, 두 가지는 다, 두 가지를 다 요순을 본받을 뿐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순은 우리가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 처음에 요임금이 천자일 때 순이 신하였었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 신하가 되고 임금이 된다라고 할 때는 다 요순을 본받으면 그만이다. 그것뿐이다 이 소리.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없다. 반드시 그 다음에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집어의에 의자를 뒤에다 두었죠. 그죠? 요순 이상으로 다른 사람 없다. 그래서 뿐이자 이자 쓰고 반드시 꼭이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자를 집어넣습니다. 불이 순지 소이 사요로 사군이면 그죠? 순임금이 순이 아직 순이 요를 섬긴 바로서 그죠? 요를 섬긴 바로서 사군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불이의 이자는 불이는 나중에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순이 요 임금을 섬긴 바로서 임금 섬기기를 불이 하지 아니한다면 불경기 군자야요. 그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리, 요순 소위 치민으로 치민이면, 요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린 바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불리 아니한다면 이것은 적기 민자야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도는 두 가지이니, 근데 도보다는 길은 두 가지다, 이 소리. 길. 뭐 도라는 거창어보다 길은 두 가지라. 다시 말해서, 임금이 가는 길은 두 가지라. 신하가 가는 길은 두 가지라. 뭐다? 인, 오와 불인. 그죠? 인이냐, 불인이냐. 그죠? 인과 불인. 일불인이라. 인할 것이냐, 불인할 것이냐. 이두 가지 일뿐이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위정자는, 그죠? 인 아니면 불인이다. 다 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중간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폭기민이 그 백성들을 포악하게 함이 심즉, 심하면, 그러니까 인의 기본 백성들을 포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전법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아니한다면은 이것이 심한 것은 정전법 제재를 이미 다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시 몸을 죽이고 그죠? 스스로 몸을 시해하고 오니까 스스로 몸을 죽이게 되고 국망 나라조차를 나라를 망하게 하고 불심정 심하지 아니하면 조금 아뭐 10분지 내가 4까지는 안 받더라도 한 10분지 3, 2뭐이 정도만 할까 하면은 그래도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지죠.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거나 할때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몸 이건 임금이고 신하가 되는 거죠. 위정자가 되는 겁니다. 몸은 위태로워지고 나라는 깎이게 되느니라. 명지왈. 그래서 이름, 그래서 일컬어 말하기를 명지왈, 명지왈 유려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유와 여라고 일컬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유와 여라고 말하게 되면, 이름하게 되면, 유와 여라고 하는 건 시호죠. 죽은 뒤에 붙인 시호입니다. 원래는 여왕이 먼저고 유왕이 그 다음이죠. 제가 밑에다 자세하게 됐는데, 여왕은 자, 주나라의 10대 천자가 되고 37년간 제위를 했고, 그 다음에 유왕은 12대 천자이면서 11년간 제위를 했습니다. 워낙이나 포악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위태로울 여자라 그래서 여라는 시호를 붙이고요. 나라를 아주 혼미하겠다 해서 어두울 유자, 그윽할 유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 나 죽고 난내 이름을 유와 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시호를 붙이게 되면은 한번 딱 딱지 붙으면 다시 뛰기 어렵죠. 그래서 수효자 자손이라도 효자와 그 훌륭한 그저 어진 자손이라 하더라도 백세의 불능 계진이라 3000년이 지나더라도 백세니까 3000년 맞죠? 3000년이 지나더라도 능히 고치지 못하느니라 시에 이르기를 은감불헌이라 은나라의 거울이 멀지 않았느니라
은나라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은 은나라는 누구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죠? 하나라의 거를 그저 거를 저기 뭐야 거리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탕림금이 일어나서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 곧 은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은나라가 본보기로 삼을 것은 우리도 만약에 탕처럼 저렇게 무도한 정치를 하게 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래서 은나라의 본보기는 멀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앞전에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아니 제 하우지 세라 하니 멀지 않으니라 하우의 세대에 있다. 바로 앞전에 하나라의 세대에 있다라고 하니 바로 이것을 이름이니라. 유황과 여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워낙 입안에 많이 회자되기도 하지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뽑아냈느냐면은, 춘추인가요? 춘추에 나오는가? 거기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유황하고 여왕이 옛날에 포악한 군주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언로차단이죠? 예나 제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른바 언론 탄압인데요. 유황여왕 같은 경우에 자기들을 하도 비난하고 하니까 앞으로 나를 비난한 자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야 마침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만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막는 저기 막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나를 더 이상 비난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여왕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그 소공이 하는 말이 그 내용이 워낙 좋아서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출처를 지금 안 써놨네. 아마 춘추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다음 시간에 저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291쪽에 그첫 번째 문단에 원문 있는 쪽으로 한번 보세요. 장지안이다. 그죠? 이것은 바로 장이다.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방민지군은. 그죠?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심어 방순이다. 그죠? 물을 막는 것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수옹이 괴멸, 그죠? 물이 막혀서 무너지면 상인필 다하니 사람을 해치는 것이 틀림없이 많으니 민력 여진이다. 백성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위수자 결지 사도하고 그러니까 그 물을 다스리는 자 그죠? 한쪽을 터서 조금 터가지고 인도를 하고 그저부터 쭉 나오게 하고 위민자. 백성들을 위하는 자,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선지 사언인이다. 베푸는 것을 뭘로 해야 한다? 다 말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는 아까 뭐냐면 아까 물도 사도 인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쪽을 좀 터가지고서는 흐르게 해야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선지 사언 말 하죠. 말을 하도록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자 청정에. 그러므로 천자가 정사를 들음에 사공경지여 뭐예요? 열사헌시하고 그래서 정치를 듣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공정대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까지? 저 신하들에게까지 저 뭐예요? 열사니까 모든 저 선비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시중에서 나도는 그저 노랫말들이 무엇인지 노랫말들을 바치게 했고 그다음에 저 고헌곡하고 그다음 뭐예요? 고라고 하는 건 악사죠, 실은. 옛날에 장님으로 악사를 삼으니까 악사들로 하여금 곡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사관들로 하여금 글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침이죠, 침. 그러니까 이때는 악사가 됩니다. 악사들로 하여금 이때 사는 경기, 경기할 잠자, 잠자. 경기할 잠자. 그래서 악사들에게는 경기의 그 글을 바치게 했고, 헌자는 지금 이제 생략했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건 소경에게는 그 다음에 부시가 되는 거죠. 그대로 사람들이 이 시를 현실을 저기 말 읊은 그 시를 바치게 했고, 그다음에 몽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관이를 얘기합니다. 청명관이에게는 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를 암송하게 하고 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리들입니다. 백관 개념이죠. 백공들로 하여금 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인들로 하여금 전어, 그죠? 여러 저 세상에 무슨 말들이 떠도는지 말들을 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근신, 가까운 신하들은 다 법도를 다 하게 하였고, 그죠? 늘 법도를 다 하게 하였고, 친척들은 보찰, 친척들은 늘 옆에서 도와가지고 살피게 하였고, 고사 교회하고, 그래서 저 뭐예요? 악사들과 사관들로 하여금 늘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예, 수지후예, 기예 그러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나이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원로들, 그죠? 원로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한 뒤에,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것을 다 짐작하여서 참작하여서 이로써 사행 일을 행하면은 세상에 어긋나는 일이 없나이다. 민지 유 구하는 백성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더라? 토지 유 산천야. 그죠? 땅에게 있어서는 산천이 있는 것과 같고, 그다음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천과 같으니, 그죠? 산천과 같으니 재물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기유원습, 그다음에 연옥야 의식어 시오생이나이다. 그리고 또 원습에서, 그다음 원습과 저 기름진 곳에서 바로 우리가 의식 뭐예요? 옷 입고 먹는 것들이 다 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용이 나오는 것이 되고 의식이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구지선언야에, 그죠? 입이 말을 하는데 선표시오 흥하니, 바로 백성 아니 이 입에서 말을 하는데 그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얼마나 잘 패하느냐 또는 흥하느냐가 있으니 행선이 비패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패하는 것, 어긋나는 패하는 것을 그 대비하는 것이 되고, 소위 축제 용의식자야 아니다. 그 다음에 축제, 아니 뭐 축제가 아니라 산재네요. 그죠? 산재, 재용을 생산하여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민노지 심히 선지어 구하니, 백성들의 마음을, 그죠?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여, 생각할 여자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니, 그죠? 성의 행지하소서, 잘 이루어서 행하도록 하소서. 만약에 옹기 구면 그 입을 막는다면 기여 능기하오. 그죠? 그 얼마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막고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지금 좋아하겠지만 그 얼마나 막겠는가? 당신 머지않아서. 자, 이게 옛날 절대군주제 시절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의 입이라고 하는, 언로라고 하는 것은 막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춰서 뭐 요즘까지를 두루 살펴보면 좋겠네요. 나머지 안된 거는 뭐 집에 가서 일